경제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20세대들의 현실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네, 그 20% 정도가 경제적 고통이라고. 아. 최저임금 수준이다. 네. 그런데 저한테 저도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아. 무조건 살 수 있다.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아. 속도가 중요해요. 투자에서는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투는 어때요, 비투? 빚을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데 미국 연준 위원의 이름까지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투자 유튜버들 자기 계좌 까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괜찮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 부자 아닙니다. 네. 저기 시동키에서 사연을 받는 거예요. 아.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키의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정말 정말 슈퍼 슈퍼 VVIP 최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모 천재, 민생 천재, 통로 천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민생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대응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분산되고 딸리는 느낌입니다. 안진걸입니다. 네, 그리고 자, 주식 천재, 부동산 천재,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다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동읽기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또 구독자분들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광수 대표님 덕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더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특히 제가 또 존경하는 안진걸 소장님. 아유, 같이 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또 가르침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제가 배워야지. 네, 독장님들은 얘네 셋은 도대체 왜 모였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진걸과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이러세요. 예, 안진걸 소장님께서 진짜 우리나라 경제를 잘 끌고 가려면 정말 살아있는 현장에서 이런 걸 잘 분석해서 따뜻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한 경제팀을 꾸려보고 싶다. 그럴 때 박시동, 이광수는 내 밑으로 들어와서 시키는 대로. 아유, 무슨 그게 아니고요. 뭐 거시경제도 있고 미시경제도 있을 텐데 다 공부를 하면서 일종의 생활경제, 민생경제, 국민경제 이런 영역들을 한번 네. 잘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 네. 뭐 박시동 평론가님, 이광수 대표님, 제가 모이면 뭐라도 그래도 우리 사회나 우리 서민들의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얘기는 요겁니다. 우리 경제에서 현재 가장 약한 고리, 가장 힘든 계층을 굳이 뽑는다면 아마 청년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안 소장님과 또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 일단 청년 세대들의 힘든 삶매일까 어느 정도 힘든가 이런 거를 일단 한번 쭉 짚어보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광수 대표님께서 쪽집게 일타 강사로 어떻게 해야 돈 잘 벌 수 있는가 이런 쪽까지 솔루션까지 한번 쭉 청년 세대들을 향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청년 세대들이 단군 일에 가장 힘든 세대라고 하잖아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게 확실시 되는 세대. 취업도 안 되고 현장에서 그런 일을 많이 네. 보시는데 어떠세요? 일단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하루에 4.3명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아, 하루에요? 예. 20대가요? 예. 그리고 그게 최근 5년간 거의 50% 정도 증가한 아이고.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건 증가율이 다른 세대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아.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그분이 극단적 선택하게 됐나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추정을 하잖아요. 네. 그거 20% 정도가 경제적 고통이라고 아.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요. 생활고. 경제적 고통이라든지 뭔가 안 풀리는 것까지 겹쳐져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 네.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 더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최근 이 통계가 너무 가슴 아팠고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정권의 민생 대책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50만 원 빌려주는 거예요. 긴급 생계비를 대출했는데 그것도 16%라는 고리대로. 근데 예. 그걸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50만 원, 60만 원이 없어서 와 일단 살아야겠구나 가신 거예요. 연체율이 14%나 돼요. 그럼 이제 평균적으로 50만 원을 빌려다 봤지만은 다른 뭐 질병 같은 사고가 있으면 조금 더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0만 원을 빌려줬어요. 네. 지금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60만 원을 이자를 계산 하면 16%니까 한 달 8천 원꼴이 나옵니다. 네. 그 8천 원을 못 내시는 거예요. 특히 근데 청년은 청년들은 그중에서 한 만 명 정도, 6만 2천 명 중에 만 명 정도가 예. 20대들인데 네. 20대 분들 중에 25%가 아.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전 세대 이자 미납률보다 15%가 높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 배가 사실상 두 배네요. 8천 원을 못 내는 청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정도 통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그런 고통이 청년 세대들의 극단적 선택까지도 이렇게 예. 증가시키면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 살기가 얼마나 힘든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극단적 예. 저출생과 극단적 자살률. 실제로 제가 세대별 예. 체감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오. 이걸 제가 봤더니 다른 층에서 10% 뭐 14% 이런데 20대 청년층이 27%예요. 다른 세대보다 경제 고통 지수가 두 배에서 세 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경제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20세대들의 현실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예. 아무튼 이렇게 일단 예. 포문을 열어주셨고 이광수 대표님 어떠세요?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 또 예. 부동산 관련해서도 청년 세대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네. 20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사회적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소비자들이고 굉장히 네. 중요한 계층인데 네네. 그들한테 사회적으로 투자가 필요한데 그렇죠. 투자를 전혀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둔화되고 사실 어려운 겁니다. 네. 이게 복지나 이런 차원으로서 전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20대한테 투자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나중에 생애 주기를 보면 쓸 기간도 많아지고 네. 그들이 사실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일도 훨씬 더 잘할 텐데 그들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투자 차원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절대 빈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투자를 얘기하는 게 배부른 소리가 될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네. 부동산을 하세요. 네. 제 광선의 국독방 그 레포트 이제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저한테 매일 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이 메일이 좀 가슴 아팠어요. 뭐냐면 지방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는 공장에 다니시는데 한 달 월급이 뭐 최저임금 수준이다. 네. 그런데 저한테 저도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질문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어떤 답을 드리냐면 무조건 살 수 있다. 아. 왜냐하면 당신은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살 수 있고 언젠가 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걸 포기하지 말고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도 안 되는 절대 빈곤에 있으신 분들은 네. 꼭 조언하고 싶은 건 절대 돈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벌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코로나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막 비트코인이다 뭐다 네. 해갖고 막 주식이다 해갖고 젊은 세대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지금도 영끌 비트 그쵸. 통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쵸. 20대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쁜 경험들 즉 잃는 경험들을 하니까 네. 더 어려워지고 네. 사실 아까 이런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매달 몇십만 원씩 모아서 목돈 마련해서 코인 샀는데 그게 막 폭락하거나 주식 사놨는데 네. 폭락하거나 이래서 사실은 벼랑 끝에 서기 때문에 그런 극단의 선택. 그래서 전 꼭 조언하고 싶은 게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이거 첫 번째예요.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저도 사실은 오늘 이광수 대표님이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하는데 저도 청년들한테 후배들 만나면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줘요. 잃지 마라. 잃지 마라. 아. 왜냐면요. 우리가 100원을 갖고 시작해가지고 뭐 은행에다 넣으면 3%죠. 예를 들어서 네. 주식 아무리 많아봐야 뭐 60% 벌었다고 칠게요. 뭐 코인 이런 거 빼고요. 그러니까 3-4% 수익 나는 거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코인이나 어려운 투자 이런 거 해가지고 10% 잃었어요. 그럼 100원이 90원이 됐잖아요. 90원이 됐는데 다시 10% 수익을 내도 원금이 안 됩니다. 99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잃으면 원금까지 올라올 때 엄청난 수익으로 커버해도 못 와요. 이게 더하기 빼기 기본인데 잠깐 잃고 왕창 따면 되지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잃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보면 절대 원금이 안 되고 수익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도 저희가 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찾냐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그렇게 전세를 놓고 계신 분들은 이제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갭투자 그렇죠. 갭투자를 했죠.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법률 체계를 보면 이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적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 맡겨놓으면 안 되고 집주인들을 잘 알아서 계약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절대 새 집은 높은 전세 가격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뭐 오피스텔 너무 중요한 팁입니다. 새로운 오피스텔, 새로운 네. 빌라 새로 지어졌을 때 네. 처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과거에 봐서 꾸준하게 이렇게 거래된 거, 예. 네. 네, 거래된 거. 그래서 임대인들, 집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꾸준하게 한 사람. 네. 일종의 전월시장에서 검증된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단기성 투기 자금이나 사기가 아니라 갑자기 등기부등 떼봤더니 집값 높을 때 사놨어. 예. 작년에. 네. 그래서 임대 이번에 처음으로 계약한 거야. 이거 되게 리스크가 크단 말이야. 근데 딱 만나봤더니 나 이거 뭐 10년 갖고 있었어. 10년 동안 전월세 한 뭐 두세 바퀴 도
오는 거야. 네네. 그런 거 하셔야 된다. 아,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네. 전세 월세가 전세 사기 하니까 전세를 안 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 가격이 내려갔죠, 지금. 떨어졌죠. 네. 네. 그러면 전세 살기 좋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전세를 사셔야 돼요. 전세 가격 떨어졌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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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전세 계약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하면 그런 식으로 검증해서. 예. 아. 네. 집주인, 그러니까 집주인을 검증해요. 좀 전에 근데 이광수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 이 청년 세대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가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투자해준 적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사회적 대투자를 통해서 해결해줬다면 청년들이 빚내서 주거비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사회적 투자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거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마치 그렇게 20, 30대 청년들한테 투자하고 하는 걸 세대 간 경쟁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20, 30대 그런 투자한다는 공약 같은 게 나오면 네. 그럼 40대, 50대 야 아. 그럼 우리 왜? 우리 그러니까. 세금으로 네네. 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아. 청년 1인당 평균 부채가 8,455만 원이에요. 와. 생각보다 엄청 많죠. 네. 2012년 10년 새 2.5배가 늘었습니다. 네. 2012년은 3,400만 원이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쨌거나 학자금 대출 뭐 연끌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부채를 안고 근데 사실 비정규직을 많이 전전하게 되고 지금 고용시장도 너무 안 좋고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지? 난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러면 좀 더 윤택한 삶을 꿈꿀 수 있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개개인별로 다 다른 건데 사실은 조금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절대빈곤의 상황이면 사실 투자는 불가능하죠. 네, 네. 하루하루 아까처럼 8천 원의 이자를 못 내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복지라든가 정치가 네, 필요한 그렇죠. 분야고 네.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얘기할 그렇죠. 때는 일단 매달 그게 아르바이트를 하시건 어떤 직장에 네, 다니시고 어쨌든 일정한 수입이 그렇죠. 있고 보고. 있다고 네. 이제 보고 전제를 일단 하고 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돈이라는 속성은요 네. 속도가 중요해요. 아, 속도.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할 때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이게 스노우 에펙트라고 그래서 네. 눈덩이 효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작은 눈덩이가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굴러야 빨리 돼요. 그 속도에 대해서 일단 돈이 없을 때는 속도가 아.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돈의 양이 중요하진 않아요. 아. 그래서 투자가 좋은 거예요. 아.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빨리 속도를 내서. 이 속도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장기 투자 이런 거예요. 아. 근데 청년들한테는 장기 투자가 너무 막연하고. 그렇죠. 좋은 미래잖아. 지금 그렇죠. 당장 그래서 힘들고 자산 형성을 해야 되는데. 잃지 않으면서 속도를 높이려면 작은 돈으로 출발합니다. 아하. 그러면 잃어도 사실 충격은 덜할 테고. 네.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자꾸 이 자산 시장이나 투자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경험이 중요해요. 그렇죠.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려면 그럼 작은 돈으로 속도를 높이면서 계속 공부하는 게 네.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을 터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아. 이유는 뭐 이거예요. 네. 전 투자를 해야 사회적 관심도도 올라간다고 봐요. 아, 그렇죠. 기업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죠. 그렇죠. 투자하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보면 투자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뭐야, 사회적 관심도도 올라가고. 주가 조작이 분노도 하고. 그렇죠. 공무원 문제에 대한 관심 거예요. 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특히 젊으신 분들 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돈은 사실은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는 전부다는 아니지만 건전한 분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기업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생산설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작은 돈으로 네. 속도를 빨리 해라. 장기 투자는 없다. 네. 네. 장기 투자를 맨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전문가들 나와서. 네. 그분들은 맨날 자기들 앉아서 자기들 맨날 거래하고 있어. 됐다. 자기는 단기 투자하면서 시세차익 누리면서 그러면서 나한테는 장기 투자를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 그 지적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속도가 중요하다. 아하. 비투는 어때요, 비투? 어떨 때 보면 그 이해가 되면서도 가끔 너무 걱정도 되니까. 그래.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빚에 대해서. 저는 자본주의에서는 저희가 체제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빚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빚을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갚을 수 있고 능력이 된다면 빚을 내서 위험한 건 빚을 내서 비싼 자산을 사기 때문이에요.
빚을 내서 예를 들어서 싼 아파트를 사고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싼 걸 산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하. 그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빚이 또 청년 세대는 중요한 게 내가 일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년 세대는 이 시간을 감안하면 빚을 상대적으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빚을 내서 투자 대상을 잘 찾는 게 중요하지 빚을 내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업도 기업 자산에 보면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당연히 그 부채라는 게 무조건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 자금이고 운영 자금이 되고 그럼요. 그걸로 더 많은 분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맞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언급을 했지만 하도 이제 B2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기 아까 제가 이 통계 하나 더 찾았는데 소득이 20대들이 최근 5년간 한 10% 정도 올랐대요. 근데 빚은 두 배가 더 뛴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걸로 투자해갖고 성공하면 좋은데 사실 또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빚이 증가할 때는요. 그 빚을 내서 비싼 자산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싼.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빚내서 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빚을 꼭 내서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빚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라. 그렇죠. 잘 보시면 투자를 하시고 어쨌든 경제적 여유를 뭐 중년이라 이렇게 만드신 분들은 사실은 빚을 잘 운영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빚 절대 안 내. 이자가 제일 나빠. 이런 건 아니다. 너무 답답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필요 없죠. 그러면 좀 더 얘기를 발전시켜보면 결국 그렇게 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또 이제 관건인데 사실 우리 학교나 이런 데서 제도 교육을 통해서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엄청나게 하이 리스크를 테이킹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몰라서도 못하고 실수하고 많이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금융 교육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나 이것도 참 이 지점에서 최근에 이렇게 경향이나 이런 것들에 저는 조금 회의적인 게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뭐냐면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주식이다 이런 것들이 막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정보가 쏟아져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렇죠. 책도 그렇고 그렇죠. 엄청 많아요. 먼저. 근데 제가 볼 때 투자에서는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야 좋은 말씀이십니다. 무슨 정보가 중요한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보의 양에 매달리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데 미국 연준 위원회 이름까지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이러고 있어. 왜? 정보의 제공자들이 정보의 양을 늘리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매일매일 방송해야 되니까 야, 중요한 거는 안 하고 양만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노미가 와요. 맞아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택시하는 분들 자영업자라고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사장님 그런데 그 사장님이 증권 방송을 딱 틀어놓고 계세요. 유명한 유튜브 증권 딱 틀어놓고 우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식 수준이 아 그래도 제가 애널리스트 15년 하고 건설회사 그 오래다니고 밥 먹고 맨날 그것만 했잖아요. 근데 미국 연준 금리와 인플레이션과 임금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고 과거 70년대 폴 버커가 어떻고 막 이런 걸 쫙 하시는 거예요. 와 저 대단하시다고. 제가 사실 솔직히 애널리스트고 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공부 나 진짜 열심히 한다. 밤에도 막 투자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주식은 잘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수익률이 안 좋아. 뭐냐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투자 정보의 양을 늘리려고 막 그런 것들 틀어놓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뭘 하려면 저는 글자 활자화 돼 있는 정보를 많이 보자. 인간이 영상 정보보다 활자 정보. 정보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발달됐대요. 인간의 뇌가 오랫동안 아까도 이제 그런 뛰는 말씀 소장님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셨잖아요. 축구하니까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사실 인간의 본능이 그거거든요. 사냥하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요 시각적이라 바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유리해요. 오래 생각하거나 늦게 습득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읽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 그런데 그래야 오래 남고 중요한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뇌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시고 제가 그 특히 추다집 아니 시동이키를 많이 보시네. 근데 투자 막 이런 거 멀리 하시고 정말 많이 생겼어요. 너무 많아. 여러분 그 투자 유튜버들 자기
계좌 까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90% 말고 대부분 다 상당수 괜찮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 부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중요한 걸 이제 골라내고 잃지 않고 그렇게 투자하시려면 많이 읽으시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벌었던 사람들 나와서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들처럼 못하느냐? 그 방법은 안 통해요. 각자한테. 각자의 방법이 필요한 거라고요. 내 생각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려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안을 통해서 내가 사색도 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돈 벌었다는 사람도 유튜브 나와서 나처럼 한번 돈 벌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럼 다 부자 될게. 그거 100만 명씩 보는데. 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대단하다. 역시. 절대 잃지 마라. 그리고 속도가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니까 빨리 시작해봐라. 그리고 이상한 정보의 양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정보, 코어 정보가 되는 것들을 읽어가면서 열심히 배워서 자기 노하우로 빨리 만드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자기만의 방법. 그런 말씀. 저는 그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주식 투자할 때 사회와 경제와 그 투자자만의 관계가 맺어진다. 인연이 맺어진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소장님이 이제는 정치적 활동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좋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 실제 제가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 운동 할 때 그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이 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재벌 대기업 오너들의 전행이나 불법으로 오너 이렇게 발생해갖고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소액주주들이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참여연대에 찾아오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어느 기업 소액주주 모임, 어느 기업. 그래서 그분들 보니까 처음에 나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본주의를 좋아하고 그냥 냉혈한 애들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해했던 거예요. 한때 사익과 공익을 동시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그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좋은 사회는 사익과 공익이 동시에 동시에 추구되는 사회. 진짜 좋은 공익만 말씀. 어떻게 추구합니까? 사람이 진짜 좋은 말씀. 사익도 추구돼야 되죠. 사익만 추구하면 그 사회는 뭐 많이면 많이에 대한 투쟁이 될 거고 전쟁이 될 거고. 공익만 추구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좀 공부해가지고 내가 조금 사익을 추구해 돈을 좀 더 벌어야 돼. 기분도 좋잖아요. 그래서 사익과 공익이 조화로운 사회. 좋은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저 지금 대한민국의 주가 지수가 못 오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일본은 엄청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주식 갖고 있으면 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지? 봤더니 정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영향이 있죠. 그러면 바꿔야겠다. 그렇죠. 제가 귀한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에 정치가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 경제정책하고 정치가 별개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한국. 같이. 거의 뭐 저는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뭐 네. 거의 압도적인 영향 끼치잖아요. 경제나 네. 심지어 주가에마저도. 그래서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관심도 되게 크다고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면은 사회의 변화나 더 좋은 방향으로 네. 바뀔 수도 있겠죠. 사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안진걸과 아이들 오늘 아유 회식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모였다가 우리가 모였는데 좋은 얘기 한번 세상에 그래도 조금 몇 말씀 더 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갑자기 카메라를 켠 거거든요. 사실 두서도 없고 좀 준비도 예 오늘은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제가 방송을 이렇게 켜놓고 지금 보다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청년 세대들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약자분들 또 경제 어떤 네. 남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꼭 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으면 저희가 가끔 이렇게 꼭 카메라를 켜고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서 아 그래서 그런 거 어때요? 네. 저기 시동키에서 예. 사연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이야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메일 주소 네. 시동키 메일 주소 알겠습니다. 해갖고 여러분들이 시동키 그 유튜브 나오면 게시판 있잖아요. 예, 예. 게시판에 근데 질문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아 그렇지. 제가 네. 답을 드리죠. 예. 그러니까 막 두리뭉실하게 이런 거죠. 예. 집 언제 사요? 그럼 어떻게 답을 하니까? 그렇지. 우리 아무거나 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죠? 민생경제 대한민국 전문가, 최고 전문가 안진걸 소장님께 요걸 물어봐야 되고 맞는 질문. 또 뭐 주식, 금융, 부동산 할 거 없이 원탑 저널리스트인 이광수 대표님께 물어보면 진짜 여기서 답이 나오겠다는 그런 질문들 구체적으로 좋아, 해주시면 저희가 좋아. 그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림과 동시에 유사한 사연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것들을 뽑아서 저희가 방송 가끔 열 때마다 한번 저희가 좋아요. 선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님이나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몇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많이 이제 희망 가져라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좀 막연한 측면이 사실 있다고 봐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고. 근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게 세상이 또 바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훨씬 더 경제적 자립도 될 거고 내집 마련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 아저씨란 영화 보면 니네는 내일을 살지 난 오늘만 살아. 이런 영화 기사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반대가 돼야죠. 저희는 내일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에 기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희망 가지셨으면 좋겠다. 전에도 나와서 저 말씀드렸는데 저를 변화시킨 게 빚이었거든요. 잘못 돈 꺼져갖고. 아~ 근데 여러분들 그때 저 엄청 절망했어요. 거의 2년 동안 잠을 못 잤는데 그런 또 어려움이 저를 또 변화시킨 동력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너무나 좀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또 희망이 되고 박혜수단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광순의 복덕방도 그렇고 제가 광순의 복덕방의 저희 슬로건이 투자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야, 너무 대단한 그 말씀 너무 많은 분들이 감동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감동받았어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서민 중산층도 조금 더 살기 전세 맞으자. 네. 저는 아니요. 그것을 네. 투쟁을 통해 투쟁을 통해 이제 해왔죠. 네. 근데 사실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다 투쟁이 났습니까? 특히 이제 삶이 버겁고 지금 굉장한 고통과 고충에 있는 2030들에게 야 니네들이 데모를 해 투쟁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일방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함께 행동하면 더 좋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필요한 정보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꿀팁들이라도 최대한 많이 드려서 내 마음은 정말 투쟁하고 싶고 데모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라도 드리자. 6시 반 전에 탔던 20% 진짜 대중교통 할인되더라. 네. 요즘에 동일전철역에서 내리면 이제 10분 안에 타면 전철비 안 받거든요. 이 작은 그러니까 제도 하나, 정보 하나가 중요하네요. 몇천 원, 네. 한 달에는 몇만 원도 막 네. 많게는 몇십만 원도 네. 자주 유지할 수 네. 있거든요. 네. 네. 정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서민들에게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시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예고 없이 카메라를 켜서 조금 두 분의 이 전문성과 놀라운 아이디어를 잘 담아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쉬우셨다면 다음번에 더 짜임새 있게 더 좋은 내용을 한번 찾아뵙도록 맞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여러분들이나 또 경제적 서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희망에 도움이 되는 방송 다음에 또 꼭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